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대항해 시대의 시작을 알렸던 16세기 영국의 탐험가 월터 롤리의 말입니다. 그의 말처럼 이후 바다를 지배한 영국은 바다를 통한 무역으로 세계의 풀을 지배하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으로 거듭나게 되었었죠.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전세계 1위를 지켜내고 있는 조선업을 기반으로 전세계 바다에 강력한 영향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의 행보를 아니꼽게 보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기존 세계 해운 시장의 지배자 유럽입니다. 세계의 중심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간 것도 아니꼬인데 깔보던 아시아의 소국같이 유럽을 제치려고 하자 유럽에서 한국을 겨냥한 수작질을 벌이고 나섰다고 합니다. 유엔 국제해사기구에 한국을 겨냥한 LNG 선박 규제 법안을 제출한 것인데요. 이미 EU에서는 같은 내용의 규제안이 통과되어 적용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까지 유럽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LNG 선박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한국 조선업계에 치명적인 일격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에도 한국 조선업계에서는 태어나다 못해 오히려 규제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의문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의 주력 먹거리 LNG 선박이 세계 해운업계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한 국내 언론이 국제해사기구에서 기존 선박에 비해 친환경 선박으로 분류되던 LNG 선박마저 환경 규제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보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에서 개최되었던 79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에서 본격적인 선박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면서 내년 7월까지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을 추가로 규제하는 새로운 전략을 내놓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와 달리 선박의 메탄과 질소산화물 배출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며 친환경 선박으로 각광받고 있는 LNG 추진선이지만 연료를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메탄양은 벙커CO와 비교해 최대 900배까지 발생한다고 합니다. 회의에서 다수의 IMO 회원국에서 메탄과 아산화질소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환경보호단체들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합니다. 앞서 EU에서도 LNG선에서 배출하는 메탄에 대해서도 이산화탄소와 같은 취급을 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EU와 UN이 발맞춰 LNG 추진선에 대한 규제 방안을 발표하면서 최근 LNG 추진선 수주와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에 큰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소식에 정부 측에서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통해 IMO가 2025년까지 LNG 추진선의 메탄을 규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전히 해운업계는 LNG 추진선 발주를 늘려나가고 있으며 올해 LNG 추진선의 전세계 발주량은 전년 대비 46% 증가하였고 21년은 20년 대비 119% 증가하였다고 밝히며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조선업계에 큰 타격이 갈만한 소식이라 빠르게 대응하고 나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에도 우리 조선업계에서는 별 상관없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정부에서 미리 당황하고 설레발을 친 모양이 돼버렸는데요. 친환경 선박 기술에 가장 앞서 있으며 가장 많은 LNG 선박을 발주받고 있는 게 한국 조선업계인 만큼 이러한 소식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앞서 LNG 선박 규제 보도가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 사실 우리 조선업계에서는 이미 LNG 추진선 다음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얼마 전 현대중공업이 국내 최초로 LNG 수소 혼소 엔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 22일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독자 기술로 개발한 1.5MW급 LNG 수소 혼소 힘센 엔진에 대한 성능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이 새로운 형태의 엔진은 액화수소운반선에 적용하면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증발가스를 연료로 재사용해 항해 중 손실되는 수소양을 최소화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엔진의 연료를 선택적으로 사용해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메탄 등 각종류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인 친환경 엔진으로 수소엔진 상용화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개발한 엔진은 성능시험에서 국제해사기구의 질소산화물 규제 가운데 최고 등급인 티어 3을 충족했고 이산화탄소 및 메탄 슬립 저감 효과가 매우 탁월했다고 합니다. 현대중공업은 혼소 엔진의 수소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 2025년에는 완전한 수소 엔진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이미 새로운 세대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 규제 소식에도 담담했던 것입니다. 또한 현대중공업과 더불어 빅3 조선사 중 하나인 삼성중공업에서는 LNG 추진선의 메탄이 문제면 메탄을 내보내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는 답을 내놓았는데요. 지난 20일 삼성중공업이 LNG 추진용 증발 가스 회수 시스템의 개발에 성공하여 미국 ABS 선급으로부터 결과 증명서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BRES는 LNG 추진선의 연료 탱크에서 자연 기화되는 증발가스를 재액화 후 회수하는 시스템으로 LNG 추진선의 연료 소모량과 배기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친환경 선박 기술입니다. 기존 LNG 추진선의 경우 증발가스를 연료로 전환하는데 고압 압축기가 필요했었는데요. 과잉 발생한 증발가스는 강제 연소시킬 수밖에 없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에서 개발한 BRES는 고압 압축기 대신 엔진으로 공급되는 LNG의 냉열을 이용한 열교환 기술로 증발가스를 액화시켜 초기 투자비를 절감하는 게 가능합니다. 또한 과잉 발생한 증발가스도 재액화하여 강제 연소로 배출되었던 배기가스 발생을 제로화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삼성중공업 측은 유럽, 아시아 운항 컨테이너선에 BRES 탑재 시 항차당 30여 톤의 LNG 연료와 60여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여기서 이산화탄소 60톤은 승용차 500대가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때 발생하는 배출량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박건희 삼성중공업 친환경연구센터 기술위원은 IMO 환경규제 강화로 조선해운업 산업의 탄소 중립을 위한 신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앞으로도 LNG뿐만 아니라 다양한 친환경 기술과 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메탄올 엔진을 대형 선박에 적용하는 데 성공한 한국 조선해양에서는 메탄올 추진선을 적극적으로 건조해 나가고 있는데요. 새로운 친환경 선박으로 각광받고 있는 메탄올 추진선은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줄이는 게 가능하고 해양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물에 빠르게 녹아 생분해 되어 해양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이점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운용이 가능한 데다가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도 저렴하여 환경 규제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각국 해운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선박인데요. 지난 10월 한국 조선해양은 세계 최대 해운사인 덴마크 머스크로부터 총 1조 6,201억 원 규모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6척 수주하면서 총 19척의 메탄올 추진선을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완전 제로 탄소를 추구하고 있는 수소선박이나 암모니아 추진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 현재 단계에서 메탄올 추진선이 가장 친환경적인 선박으로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규제 정책을 우리 조선업계는 기술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오히려 이유와 격차를 크게 벌리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IMO 회의에서 탄소 규제를 강력하게 주장한 곳은 이유를 위시한 유럽 회원국들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유럽 회원국들 사이에서 강력한 탄소 규제를 요구하며 메탄까지 규제를 확대해 나간 것은 한국 해운업계를 견제하기 위한 작전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었습니다. 과거 세계 조선업계는 유럽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지만 한국이 빠르게 치고 올라와 수십 년 동안 세계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데요. 유럽이 그나마 선전하고 있던 해운업계에서도 한국이 치고 올라올 기세를 보이고 있어 비상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얼마 전 중국 해양 정보 전문 컨설팅 서비스 플랫폼 신더마린 네트워크에서 지난 10월을 기준으로 세계 10대 선박 보유 국가 목록을 공개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글로벌 선주 순위는 독일을 제치고 지난해 7위에서 6위로 올라서는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LNG 선박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던 게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선박 가치가 19%나 상승했으며 K3 컨소시엄, H라인 해운, SK해운 등 선사들이 28척의 신조선을 발주했는데 모두 대형 LNG 운반선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1의 자동차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 운반선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의 물류계열사 현대글로비스는 최근 몇 년간 무서운 기세로 자동차 운반선 선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운반선 90척과 벌크선 60척으로 이루어진 총 150여 척에 달하는 자동차 선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기차 맞춤형 해상운송 솔루션을 구축해 테슬라에서도 경쟁사인 현대에 해상운송을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며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던 유럽이 이제는 아시아가 새로운 태양으로 떠오르면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미 넘어가버린 흐름을 다시 되찾아오겠다고 환경을 핑계 삼아 규제하려 하지만
기술력으로 전면으로 돌파하고 나선 한국의 선택에 당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걸어놓은 규제로 이제 자기들도 한국 배밖에 살 수 없게 돼버렸으니 말이죠. 이제 진정한 갑이 누구인지 알려줄 때가 된 것 같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